이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 주실 분입니다.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김기원 본부장님의 발언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네,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기원입니다. 촛불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, 이제 1년여를 끌어왔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의 재판이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. 이 주가 조작이라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해서 우리 일반 시민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. 여기 혹시 그 주식 투자 좀 하시고 계신가요, 다들? 예, 꽤 계시네요. 일단 오늘 시간 관계도 그렇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김건희가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시간적으로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다만 이번 12월 2일 얼마 전에 그 공범들의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.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. 나온 건가요? 아, 예. 이게 그 재판에서 검사가 이번에 도피했다가 귀국한 그 범죄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. 다음도 이어서 넘겨줘 보세요. 두 번째 장도. 이게 글씨가 안 보이나요? 예. 예, 요약하면 이렇습니다. 2016년 11월 1일 그 증인이 3,300원에 8만주를 매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김건희가 대신증권에 직접 전화해서 8만주를 매도했다는 내용입니다. 저는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. 그 기사의 핵심은 그동안 대통령실은 김건희는 주가 조작에 참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권오수 회장에게 계좌를 대여한 피해자일 뿐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김건희가 직접 주가 조작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나왔다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저는 이 인터뷰, 이 녹취록을 보면서 22년간 증권사에 근무한 증권사 직원으로서 굉장히 다른 의미의 사실들이 보였습니다.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주목했던 부분의 첫 번째는 왜 매도인가입니다. 여기 나와 있듯이 3,300원에 매도해달라고 합니다. 김건희가 주가 조작 세력들을 섭외하면서 주가 조작들에게 부탁했던 목표가는 만 원입니다. 그렇다면은 김건희는 왜 만 원까지 가는 주가인데 그 주가 조작범이 3,300원에 팔아달라고 했는데 왜 아무런 질문 없이 즉각 자기 주식 8만 주를 매도했을까요? 마지막 장 좀 올려주세요. 이게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흐름입니다. 제가 빨간 선으로 가로로 쭉 걸어놨습니다. 주식해보시는 분들은 바로 저게 무슨 선인지 압니다. 오랜 시간 걸쳐서 넘어가지 못했던 강력한 저항선입니다. 그리고 그 화살표를 비스듬히 거놓은 데가 바로 2010년 11월 1일입니다.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1차 이정필 씨가 주가 조작을 하다가 시세를 못 내니까 권오수와 김건희가 이정필을 해고합니다. 너 그만둬라 하고서 새로운 2차 선수를 영입한 게 2010년 10월경부터라고 검찰이 공소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. 즉 2010년 11월 1일은 2차 주가 조작 세력들이 주가 조작을 시작하는 첫 번째 디데이 같은 날이었던 겁니다. 2010년 11월 1일 날 주가가 드디어 그동안 못 넘어가던 저 가로로 친 3,300원대를 넘기면서 이후 주가를 보십시오. 8,000원대까지 주가를 끌어올립니다. 11월 1일은 2차 주가 조작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주가 조작을 시작하는 디데이였습니다. 이때 왜 3,300원 매도가 필요했을까요? 저희들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. 차트 주가와 거래량들을 보면서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투자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.
그때 저렇게 오랫동안 형성된 저항성들을 넘어갈 때 강력한 매수 신호로 봅니다. 그리고 그 매수 신호를 판단을 할 때 주가만 저항선이 넘어가면 안 되고 주가가 넘어가는 것만큼 대량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. 왜 거래가 실려야 되냐면 그 전에 고점에서 몰렸던 사람들은 7개월, 8개월 만에 다시 본전이 온 겁니다. 그래서 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물을 다 받아내고도 주가가 더 올랐기 때문에 와, 정말 센 매수세가 붙었구나.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가겠구나. 판단하는 겁니다. 그래서 주가 조작 세력들은 그 거래량을 만들기 위해서 김건희에게 요청했던 겁니다. 3,300원에 8만 주를 매도해달라고. 그리고 김건희가 정말 대통령실 해명대로 단순한 가담자였다면 이미 자기는 만 원까지 이 사람들이 올린다는 거 알았는데 3,300원에 팔아달라고 했으면 팔까요? 정상적인 투자자는 안 팔죠. 만 원 간다면서 왜 3,300원에 벌써 팔으라고 하냐 하겠죠. 하지만 김건희는 달랐습니다. 전화 받자마자 바로 매도했습니다. 저는 이것이 김건희가 단순히 계좌를 대여한 단순 가담자가 아니고 주가 조작 세력들과 이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 주가 조작을 공모한 공범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거기에 아까 녹취록에도 보면은 검사가 얘기합니다. 김건희가 직접 대신증권에 전화해서 주문을 냈다라고 합니다. 이 의미는 뭐냐면 이미 검찰은 김건희의 모든 계좌들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미 검사는 김건희가 대신증권에 직접 전화해서 주문을 냈다는 걸 얘기할 정도면 그 증권사를 압수수색 자료 요청에도 저희가 주긴 합니다. 이미 증권사 전화가 녹음 테이프를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. 이미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. 검찰은 김건희의 주가 조작의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한번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. 주가 조작은 살인사건이나 방화사건하고 다릅니다. 이런저런 증거들을 모아서 실마리를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. 거래 내역, 입출금 내역, 이체 내역, 통화기록, 그 통화 내역 모든 증거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. 어려운 수사가 아닙니다. 그런데도 검찰은 아직까지 김건희를 조사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촛불 시민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어서입니다. 촛불 시민 여러분, 제발 지치지 마십시오. 그리고 끝까지 촛불을 밝게 받쳐주십시오. 촛불의 힘으로 특검을 도입해서 김건희의 주가 조작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과 위선을 역사에 꼭 기록합시다. 감사합니다. 네, 김기현 본부장님이셨습니다.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